예, 저거 자신 있나요? 저거는 넘어보겠습니다. 네, 다치지 말고 잘 넘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지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선수는 부산예고 무용과 수석 입학하는 선수예요. 무용과 수석의 특유의 유연함이 있어. 그렇죠. 네. 무용계의 샛별로 불렸었던 예, 방탄소년단의 지민. 뭐 긴장도 풀고 좋아요. 네. 동작. 춤추면서 점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. 자, 보죠. 자, 지민이 갑니다. 점프! 결승남. 귀엽다, 귀엽다. 1레벨도 부스에 결승이 올라갔다고요.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높이 뛰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느낌이 좋았어요. 달려갔어요. 점프했는데 점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심야, 나 솔직히 난 너가 우승할 줄 알았어. 피팅 솔직히 말할게요. 실망이야. 야, 네 그 연습실에서 이거 후회 해가지고 머리 천장에 파고 있잖아. 나 너무 지금 우승할 때야. 솔직히 저도 열심히 했다는 뉴를 두고 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 마. 재미를 했을 거야, 그렇지? 재미를 못 빨리 사과. 대국민 사과야. 아니, 대아미 사과야. 제가 사과야. 크게 한 번은 몸개그를 했어야 됐는데.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가 헛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운동과 거리가 먼 걸로.